하이 여러분들, 푸릅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바로 강원도 정선에 가서 반두지를 하는 걸 한번 촬영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곳에 가면은 굉장히 많이 나오기도 하고 다양한 어종들이 나오기도 하지만은 오늘 진정한 반두지가 무엇인가 보여주신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오늘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어떤 친구들이 나올지 바로 한번 그 시원한 계곡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야, 여러분, 여기 경치가 장난이 아니야. 옛날에 제가 정선으로 와가지고 무지개송어랑 산초를 잡으러 왔었는데, 그래서 오늘 끌이라고 하는 거랑 족대질로 해가지고 아마 오늘 철렵을 할 것 같습니다. 보통 철렵은 이제 봄이나 가을 이럴 때 하는데 겨울 철렵? 오, 바람도 불고 아주 춥고 재밌겠네. 최근에 여러분들 영하 10m까지 떨어지면서 갑자기 또 급격하게 얼어버렸네요. 와, 여긴 녹았습니다. 풍경이 워낙 좋아가지고 왠지 즐거운 하루가 될 것 같네요. 자, 여러분들 이제 바로 시작입니다. 이게 들려요? 들리죠. 아, 진짜요? 자, 오늘은 우리 애니멀 스토리 사장님과 그리고 안녕하세요, 완복꽃 선장님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동 바다에서 보다가 동네 이웃 주민 같은 느낌이죠. 너무 자주 해가지고. 근데 이 돌은 좀 너무 큰 것 같은데요? 오, 된다. 이게 지렛대 원리로 해가지고 굉장히 무거운 돌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들쳐서 아래서 이제 동면을 하거나 자고 있는 아이들을 순간적으로 놀래켜서 나오게 한 후에 족대로 잡는 겁니다. 반두라고 하죠. 저걸로 잡는 건데. 얼음. 얼음 잡혔나요? 대물이라 얼음. 와, 근데 다 큰 돌만 하시네요. 엄두도 안 나는 큰 돌을 들치고 있습니다. 쌍반두지. 뭐 나왔나요? 와, 진짜 된다. 되긴 되는데 이게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쉬워 보여도. 뭐 나왔어요? 뭐 나왔어요? 시리. 와, 진짜. 아, 흙이는 많이 나옵니다.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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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와, 시리가 왜 이렇게 커요? 시리가 작은 것만 봐서 그런지 몰라도 여기 있는 게 엄청 큽니다, 여러분. 와, 이게 뭐지? 다슬기야, 뭐야? 와우, 꺽지 나왔어요? 아이고, 너무 작은 꺽지가 나왔네요. 와우, 얘 가라. 와, 신기한 거 많이 나와요. 야, 만복꽃 선장님을 민물에서 보니까 좀 색다른데요? 바다에서 보다가. 오. 날아갔어. 아, 아이고, 어떻게 날았냐, 이놈들이. 시리. 시리 탕이구만. 시리 어떻게 하냐면 물이 깨끗한가? 일곱수인 것 같아요. 대박. 이거 진짜 이거는 열 마리 이상 나올 것 같아요. 심지어 흐르는 물에다가 숨을 수 있는 공간도 많고. 들어갔어. 오! 이야! 와! 대박이다, 이거. 여기다 올려놓을게. 양쪽 다 들어갔어요? 네. 우선 한 군데 모을까요, 그냥? 여기에다 모으는 게 나을 거야. 이게 빳빳해서. 와, 한 번에 이 돌에서 한 번에 이만큼 나왔어요. 껍질도 나왔어요? 껍질 안 나왔네. 오. 도구를 사용할 줄 아는. 와, 진짜 많이 나온다. 네, 이런 거 짱 놔줄게요. 네. 자, 우선 잡고 나서 이제 풀어줄 아이들은 싹 다 풀어줄 거고, 근데 한 번 했는데 한 번 더 한다고 하네요. 근데 또 나올 것 같아요. 와! 와, 어떻게 이렇게 나오지? 아니, 똑같은데 또 했는데 이렇게 나온다고요? 처음 봐요. 야, 이제 바다 가지 말고 여기서 이거나 잡아야 되겠다. 선장님, 이제 민물로 전향하시나요, 다시? 민물로 전향해야 되겠어, 이거. 와, 한가득 나왔어요. 좀 거짓말부터 하면 한 사발인데요? 한 사발이지, 진짜 사람은. 한 사발 나왔어요. 뭔 거짓말이야. 와, 진짜 도도 말고, 여기에서는 30분만 하면은, 제 생각에 진짜 먹을만 치는 충분히 잡는 것 같습니다. 와, 이 돌 진짜 좋아 보인다. 그 뱃살 죽이는 데는 여기가 최고 같은데요? 구부렸다 폈다, 구부렸다요? 나가는 공기가 안 보여. 오, 있다. 와, 대박. 근데 여러분, 근데 시리가 약간 보호종인 일곱수에서 산다고 해서 이제 보호종인 개념이 있는데, 보호종이나 천연기념물은 아니니까 여러분들 면탕으로도 많이 드시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와, 이것도 많이 나오겠다. 공기가 안 닿네. 와우. 야, 돌감이 나왔다.
돌고기 나왔어요, 드디어. 와, 돌고기입니다, 여러분. 돌 아래서 잠자고 먹이 먹고 해놓은 애들. 원장님 괜찮으세요? 네. 아, 체력이 장난 아니십니다. 실이 꺾고, 와, 꺽지 이거 크다, 이 정도면. 와, 꺽지 나왔어요, 꺽지. 꺽지에다가, 와, 퉁가리 나왔네요, 퉁가리. 이게 거의 다 큰 거라고 알려져 있는 퉁가리입니다, 여러분. 민물 중에서 최고부 어종이라고 하던데요? 명탕으로 아주 맛이 끝내죠. 와, 여기 진짜 모임 안 따라왔으면 후회할 뻔했어요, 여러분. 풀어줘야 될 동물 나왔어요. 아, 이번에 보호종이 나왔어요? 아, 쌍띠구리들이구나. 아유, 얘는 풀어줘야겠다, 바로. 잘 가라. 와, 여기 애니멀 스토리 원장님은 진짜 엄청 잘하시는 것 같아요. 철력 자체를 약간 사냥하듯이 하시네요, 그냥. 즐기는 거 맞죠, 지금? 네, 재밌잖아요. 아, 이거 즐기고 계신 거죠? 와, 저만한 돌. 와. 와, 그냥 돌아가. 돌멩이가. 오케이, 우와! 왜요? 작은 데서 이래. 와. 어, 이거 뭐지? 이거 뭐 벌레가 나왔다. 이거는 뭔지 모르겠는데, 살아있어요. 벌레집인가 봐. 자, 어쨌거나. 전 모르는 거는, 작은 거는 방생 좀 해주고요, 우선. 와, 실이 진짜 이쁘다. 어, 이게 뭐야? 아, 이거 개구리 나왔다. 개구리도 방생. 영상 보니까. 네. 아, 참. 국돼지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셨죠? 아 진짜요? 네. 죄송합니다. 손수들이 왔으니까 이제. 이제 노을 다리. 네네네. 노을 다리를 만들어 놓고. 알겠습니다. 혼났네요, 이게. 저분은 뱀장어 잡으시던 분이. 뱀장어는 돌 들쳤는데 나왔어요. 근데 바로 풀어줬죠. 아쉽지만. 어, 꺽지! 들어, 들어! 방금 문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야, 꺽지! 와, 진짜 크다. 와, 여러분. 진짜 큰 꺽지 나왔어요. 이만한 거 처음 봅니다, 진짜. 와, 여기서 꺽지가 나오네. 내가 원래 민물 전문이었어요. 아, 그런가요? 투망 전문이었어, 투망. 아, 투망이요? 와, 진짜 여기 고수분들이 계셨네요. 여기 민물의 고수분들. 이거 전혀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와, 지금 할 말이 없네요. 할 말이 없어. 너무 잘들 잘하시고 많이 잡으시니까 제가 할 것도 없고요. 촬영만 해도 굉장히 바쁠 정도로 다들 고수분들이 오셨어요. 이 돌에서 뭐가 나올지. 야, 오! 내 손으로? 저거 세운데니까 저. 에이, 이거 쪽대로 잡은 거죠? 얘는 죽은 거예요. 아, 죽은 거예요? 네, 죽은 거예요. 아, 이거 미국이네. 겨울에 그거 있나 봐요. 수입 못 버텼나 보다. 근데 왜 이렇게 장어가 나올 것 같죠, 오늘따라? 근데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날이 추워서. 아, 그런가요? 야, 이 도르를 하기 위해서. 와우. 과연? 안 움직였어요, 여기가. 사장님, 이거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느낌상? 누구요? 되게 넓적한 돌, 이런 거 안 나오나요? 보통 이런 데는 있어야지 맞죠. 있어야 맞죠. 네, 있어야 맞죠. 그래서, 선생님, 족대 대보세요. 족대 대보세요. 있어야 맞는데, 안 나오면 그게 잘못된 거야. 맞아요. 안 나오면 이게 잘못된 거예요. 아, 말했는데 나와야 되는데. 있어, 뭐. 어, 잡았어! 나왔네! 잡았어! 퉁가리 새끼 나왔다. 아, 이거 진짜 크네. 야, 요만하게 잡아서 족대 잘 되셨다. 말했죠? 나올 것 같았어요, 맞죠? 족대 잘 되셨네. 야, 진짜 근데. 5층이 같네. 귀엽네. 가라. 아, 이런 건 좋은 바위에요? 자, 과연. 우와! 좋은 바위 맞네. 자, 이 꺽지 맞죠? 와, 그 아래 있는 꺽지들 다 풀어줘야겠다. 이거 진짜 이만한 꺽지는 처음 봤어요. 이 정도면 몇 센치 될까요? 한 15cm, 18cm 되겠네. 와, 이게 우리나라 민물고기입니다, 여러분. 어? 오, 어디 갔어요? 어, 깜짝이야. 자, 들어가 있어. 왜요? 어, 퉁가리 나왔다. 근데 퉁가리 작다, 이번에. 와, 다슬기. 와, 미쳤다, 이거. 돌고기 진짜 사이즈가 엄청나다. 얘도 돌고기네. 이들은 돌고기 바위네. 이건 좀 작으니까 방생 해줄게요. 이제는 여유가 되죠? 야, 오늘 진짜 귀한 거 먹을 수 있겠다. 우와, 이게 돌고기인가요? 뭐지? 와, 진짜 귀한 어종이거든요, 여러분들.
매자 아니야 이거? 어? 뭐야 이거? 모래무지네. 아~ 와 모래무지 처음 봐요 여기서. 모래무지도 엄청 큰 게 나왔습니다. 들어가 있고. 근데 껍질 이만한 것도 먹어요 근데? 이따가 다 이따가 다 풀어주는 거죠? 자 산소 공급해서. 무당이면 뭐. 아 예 산소 공급 해주고 풀어줘야 되니까. 와 이 돌 진짜 크다. 이 돌에서 꺽지 진짜 18cm 나옵니다. 와! 이야! 대박이다 대박! 와! 와 미쳤다. 야. 이제 갈까요? 순가리가 와. 지금 한 열댓 마리 나왔어요. 족대 하나에서 미꾸라지 같아 이거 뭐야. 와. 야 우리가 이렇게 많이 잡은 적이 있었던가? 저 꺽지 어? 너무 그러면 안 되잖아. 꺽지 오늘 실수한 풀어주고. 거야. 여러분 지금 놀라운 거 다 봤습니다. 와 진짜 다양한 어종들이 나옵니다. 꺽지, 퉁가리, 모래무지, 그 다음에 아까 뭐라 했죠? 돌상어, 돌고기. 와 돌고기 진짜 크다. 선별하고 있습니다. 구워볼게요. 여기 시원하게 안 구워지네요. 자크로 풀러요. 와 뭐야? 이거 많다. 와 아직 더 있어요. 훌륭합니다. 방생도 꽤 했는데도 그래도 진짜 이거 족대질에서 이렇게 작은 거 처음 봐요. 어, 이 좀 작은 것도 있긴 있다. 네, 작은 거 그런 거 좀 네. 작은 거 요 놈도 방생 사이즈. 지금 잡은 거를 좀 구경을 네. 시켜드리면은 네 방생. 그런 거 방생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방생합니다. 네 여기서 좀 종 소개를 하자면 얘가 모래무지 그리고 대왕 꺽지. 와 꺽지가 이 정도면은 더 크나요 이거보다? 더 큰 것도 있습니다. 한 25cm 되는 애들도 있으니까. 와 그다음에 이게 진짜 최고급 어종이잖아요 이게. 퉁가리 아주 맛있는 거. 그리고 돌고기, 쉬리. 이 큰 건 다 수컷일 거예요. 아 큰 건요? 네. 암컷은 다 요만해. 네, 얘는 방생. 이런 거 네. 작은 거 방생. 요것도 암컷. 이 암컷은 작아요. 네, 이것도 방생. 와 여러분들 이제 족대질을 끝냈습니다. 근데 심지어 이게 하면서 물이 묻으면서 얼어버렸거든요 순간적으로. 와 이런 강추위에서 한번 해봤는데 조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작은 아이들이랑 암컷들은 최대한 많이 방생을 해줬고 좀 남은 아이들로 좀 아마 먹을 것 같은데 이거 좀 아쉬워서 하시는 거죠 또? 뱀병은 큰 거라도 나와서 촬영하고 풀어줘야죠. 이게 하다 보면은 아쉬워가지고 사실 이게 짧은 시간 내에 엄청 많이 나와가지고 저희가 지금 빨리 끝냈습니다. 다 먹을 맛지만 딱 잡았어요. 자 여러분 지금 꺽지랑 돌고기랑 통갈이랑 쉬리 이 네 가지를 지금 숯불로 정말 맛있게 굽고 있습니다. 와 진짜 맛있겠다. 자 여러분 이제 다 익었거든요. 지금 다른 거는 이제 같이 하신 어른분들에게 갔고요. 자 우선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거 돌고기 와 지금 내장 하나도 안 빼고 있거든요. 이게 처음에 소금으로 간을 해서 그런지 굉장히 짭짤하고요. 솔직히 말하면은 뼈까지 씹어서 먹으니까 우선 돌고기 합격. 자 그리고 여러분 이거 퉁갈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이게 다 큰 거라고 하지만 민물매운탕으로도 굉장히 맛있는 어종이라고는 하지만 먹을 게 권리가 없어요. 와 이거는 진짜 엄청 고소합니다. 진짜 맛있긴 맛있습니다. 근데 작아서 그렇지. 그리고 쉬리입니다. 쉬리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꺽지입니다. 진짜 비닐이랑 내장 제거 1도 없이 그냥 바로 해주셨는데 와 맛있네. 와 이 배를 안 땄는데도 얘는 퉁사리. 진짜 오늘 잡은 게 진짜 다양한데 오늘 잡은 거는 퉁가리잖아요. 퉁가리 오늘 잡은 건 퉁가리. 얘는 퉁가리. 그리고 비슷한 게 자가사리. 오늘 잡은 건 자가사리 말고 퉁가리 같아요. 네. 와 아까 대박 많이 나왔던 게 여러분들 지금 동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저것 막 동정을 하고 있는데 틀리죠 색깔들. 함진궁 쪽이니까 퉁가리가 맞아요 오늘 잡은 거. 자 무튼 이런 식으로 동정을 하면서 하면 도움이 됩니다. 아 이거 저 주시는 거예요? 네. 아 여기는 아까 전에 그 여기서 잡힌 민물고기들. 아, 이게 문화원에서 일하시는 거죠? 네네. 와,
감사합니다. 이거는 제가 집에서 차근차근 읽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진짜 정말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와, 족대지를 제가 하는 게 좀 부끄러울 정도로 정말 잘 하시더라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정선에서 나오는 친구들이래요. 아, 이거 다 정리를 해놓으셨네. 이 꼴꼬리랑 돌상어는 보호종이고, 묵납자루도 보호종이고, 뭐 등등 보호종이 많은데 이런 거 정리해 주셨네요. 정선 문화원에서 근무하시고 계신 저희 구독자분도 한 분 아까 소개는 안 시켜드렸는데 같이 함께 했거든요. 이야, 이거 공부하기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직접 경험하면서 정리해 놓은 거라고 하시네요.